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3일 저녁에 주님의 몸된 천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친히 만져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후반기 영성운동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번 후반기 영성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부흥성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임재 역사가 충만한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곽전 목사님을 붙들으셔서 하늘의 언어가 선포될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받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수요 강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교재를 가지고 다 나오셔가지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진행이 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현장에서 강사 직강 듣는 게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8월부터 8월달 그리고 9월달 오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했었는데 제가 3만 시간 기도 운동 그리고 또 부흥회 우리 하반기 영성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말씀이 있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학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은 보통 신앙의 연륜과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집사님과 권사님, 뭐 장로님. 그래서 우리는 학개가 누구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는 초신자도 계시고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또 새가족도 계시고요. 그래서 학개라고 할 때 학개는 어디 지명 이름인가? 아니면은 학이 들어가니까 동물의 이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학개는 구약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그 포로 시기를 마치고 이제 포로 귀환 돌아온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끌려가기 전 그리고 끌려갈 때 그 당시 포로 생활할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맨 빨간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세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학개는 이 포로 후기, 포로지에 있다가 귀환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학개라고 하는 것. 사실 학개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림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이 깊게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치게 되고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 숫자를 계수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 방황하는 그 이야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했던 세 편의 혹은 네 편의 설교의 말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는 더 이상 민족의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나타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사사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사사시대에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또 11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 하지만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담기에 그 그릇이 못 되었죠.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까지 참 이때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물론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솔로몬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이 이때 세워지게 되죠.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웠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죠?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범죄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순차적으로 멸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믿는 구석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을 때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이 노래 한 자락 뽑아보라, 멸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어이 노래 하나 뽑아보라고, 그러한 수치와 모멸감을 경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 있는 것도,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지에 있는 것도 참 마음이 참 아픈 건데, 그런데 그곳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 회개하오니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와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응답 없는
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응답 없는 기도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끊어버리신 것 같고 나한테 등을 돌린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20살에 끌려갔더라도 거의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때로는 자포자기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그래? 그런 나라 됐나 보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과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정말로 마음 다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정말로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전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지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어떻게 보면은 설레임에 잠도 오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이지 않았을까요?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고향에 가게 됐는데 누가 가야 될까? 먼저 종교 지도자, 그 백성들을 이끌 정치 지도자, 그리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2장 64절로 6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 모든 사람의 숫자가 4만 9,897명, 5만 명에서 103명이 빠지는 그 숫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포로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약 5만 명이나 되었더라 하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 집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이 권사님 오셨습니까? 다 왔고 노래하는 사람 왔습니까? 왔고 성전 칠 사람 왔습니까? 왔고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할 때의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설레임, 기대, 흥분, 조금의 두려움. 근데 고향 떠나온 사람은 고향을 잊지 못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는 새터민이라고 해가지고 탈북해서 오신 성도님들 한 60여 명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속회, 우리 성도님들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탈북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은 마치 고향에 어제 다녀오신 분처럼 우리 동네는 뭐가 있고 거기 내가 누구랑 친했었고 정말로 어제 다녀오신 것처럼 너무나도 또렷하고 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고향에 가면은 아 맞아 거길 먼저 돌려보고 아 거길 먼저 가서 아 그 사람을 먼저 혹시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조금은 긴장도 되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놓여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성벽만 있는 황폐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성전도 아니고 갔던 사람들이 에스라 중심해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놓으면 제단, 성전이 아니라 아주 뭐 볼품없는 제단이었겠죠.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서로 찬송가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곳에서 이 열심과 열정에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13절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성전의 그 영광을 봤던 어르신들은 그곳에서 많이 울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래서 우는 사람과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서로 소리가 구분이 안 될 만큼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제부터 성전을 짓는 것이다. 대단한 열정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전 지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먼저 정치적인 문제예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관장하고 있는 그 관장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그곳에서 무언가 세력화를 꿈꿀 때에 정치적인 세력이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왔어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과 기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당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에요. 간 사람도 있지만 가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지역은 이제 혼혈 정책, 이제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고 피가 섞인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돕고 싶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잘 왔다고, 우리 형제가 잘 왔다고 맞이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너희들은 때 탓하고 너희들은 부정하다고 그들의 도움을 이런 자에 거절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사실 이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교회의 목회자가 신사참배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반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그 잔에 열반에 들어간 그 순교의 그 잔에 들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당연히 신사참배를 안 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고 당연히 안 해야지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모든 교회는 다 없어지고 다 불타고 훼파되고 그럼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 이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동참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칼이 누구에게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 목사님들이, 너희들은 신사참배했다, 너희들은 부정하다, 너희들은 우상의 고개를 숙였다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시끄럽고, 근데 이것은 비단 일제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그들의 앞에 고개 숙이면서 교회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잔에 들어갈 것인가. 전쟁이 끝나고 이 또한 대단한 종교 우리 교계 안에서의 큰 문제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딱 그거예요. 사마리아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방의 피가 흘러 너희들의 도움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의 도움만큼은 됐어. 넣어둬. 뛸 생각하지 마. 딱 그 분위기.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거절을 경험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이 몹시 나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에스라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방해합니다. 또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고문건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결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바벨론의 문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성전 공사가 지금 멈추게 됩니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이 공사가 하루 이틀 중단된 게 아니에요. 한두 주 중단된 것도 아니고요. 1년, 2년 중단된 것도 아니에요. 10년, 15년, 자그마치 1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공사가 중단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도 중단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뜨거움도 중단되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과 열정이 식어져 있을 때에 오늘 학계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 학계는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학계는 전체 두 장, 1장과 2장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의 절로 따지면 38절밖에 되지 않아요. 3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그마치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학계서 이 저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무능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것과 맞서 싸워서 이것을 깨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 안에서 이 내면에,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외면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면의 어려움이에요. 내면의 어려움, 내 마음의 어려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고 참 내면의 아픔은 이겨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성전 공사가 멈춰 있을 때 누군가가 성전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성전 좀 짓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그냥 있는 거 아니야? 할 때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좀 알아. 안다고. 아, 좀 부담 주지 마. 알았어. 부담 주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부담 주지 마. 딴 데 가서 얘기도 하지 마.
혼자 잘랐어?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을 만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은 이유는 차고 넘친다. 내가 어떤 일을 안 하고자 마음 먹으면은 이유가 차고 넘쳐요. 이제 연말 되면 제가 매년 연말마다 하는 설교 있잖아요. 내려놓음의 영성. 올해도 임할지 모르겠어요. 아, 코로나 시국에 목사님 석장을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목사님 팀장을 올해까지만 하고 목사님 왜요? 이유가 기가 막히고 놀랍게 타당해요. 와, 어떻게 이런 이유가 있으실 수 있을까? 정말로 대단하시다. 아, 와, 감동. 그 이상의 감동. 안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유가 차고 넘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래요. 안 하려고 성전 공사, 이 재건, 성전 다시 짓지 않, 다시 지으려고 나는 그거 못하겠어. 난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관계의 이유,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유, 당장 먹고 사는 그 이야기, 모든 문제들 차고 넘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안 하고 그녀 패배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었던가? 그러지 않아요. 학계에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편박한 집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지은 집.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바빴고요. 굉장히 분주했고요. 무언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이걸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걸 갖기 위해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편박한 집을 지으고 있다. 바빴어요. 분주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할 만한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세워야 할 것은 세우지 않고 본질을 사수해야 되는데 본질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 어렵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단지 지금 내가 마음 어려운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든 바로 그 문제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포로지에 있다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문제를 뛰어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들에게서 본질은 말씀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사명. 하나님이 학계 1장 4절에서 편박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뭐하냐? 뭐하냐? 뭐해? 그리고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지니라. 너희의 행동을 살펴볼지어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마음쓰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지금 그 일이 편박한 집 세상의 것, 너희의 만족과 너희의 모든 삶의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단을 세우는 그것인지, 너희의 소위를, 너희의 행동을 살펴보아.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에 뭐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세상의 것을 살아갈 때에 어떤 걸 하나 갖게 돼요? 그거 가지면 만족이 있으시던가요? 오늘 1장 6절 말씀도 그래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무엇이라든지 너희의 삶에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마음쓰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족이 있냐? 이 안에 만족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1장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소위를 살필지어다. 만족 없는 너희의 그런 삶,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져야 되고, 작은 걸 가지면 더 큰 걸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갖지 못한 나의 형편과 상황을 원망하면서, 갖지 못한 것도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을 원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1장 8절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주워다가, 어디 두로와 시돈 가서 백향목 가져다가, 형편과 여유가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님 좋은 걸로 풍성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없음. 하나님은 산에 가서 떨어져 있는 나무 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그 나무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 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어디로 오라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고. 오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도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한 이유는 차고 넘쳐요. 말씀을 보지 않은 이유가 차고 넘치고요, 찬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런데 바쁘고 분주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차고 넘쳐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전으로 오지 않더라도 나는 바쁘게 편박한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아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학계의 말씀, 이게 후반기 영성운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예요. 부흥회 이번 금요일부터잖아요. 금, 토, 주일 부흥회를, 아 나 이번 부흥회는 참석 안 할래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참석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차고 넘치게 되고, 그 이유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이유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삶에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갖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오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한다?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걸 드려가지고 많은 걸 드려가지고 아 이걸 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이곳에서 말씀 듣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그거 다 된 거 아닌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주님의 기쁨.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올 때 3만 시간 기도 운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 금식 못할 만한 이유 아 간이 안 좋고 지병이 있고 좋아요 드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더 보셔야죠. 근데 말씀을 안 볼 만한 또 이유가 있잖아요. 눈이 침침하고 노안이 왔고 아 눈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잠을 너무나도 많이 주셔요. 온라인을 통해서 아 데이터가 저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나눠 쓰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나뭇가지 같은 정말 볼품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나뭇가지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마른 장작만도 못한 우리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전에 온다는 게 얼마나 구별되고 특별한 은혜예요. 아 정말 눈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은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모이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너무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관점으로 관통하면서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다른 때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 때 나중에 먼 훗날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엄마는 코로나 시대 그때 뭐 했어?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3개월 동안 엄마를 회복시켰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셨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하려고 못할 만한 이유 가지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마른 장작바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나는 이번 부흥에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 난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3만 시간 기도 운동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 혼자 그 3만 시간을 다 채우고 정말로 그런 마음 내 안에 있는데 주님 이번 3만 시간 기도 운동이 내 안에 불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항목 하나하나 채워가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목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바쁘고 분주하게 편박한 집을 위해서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수많은 이유에 묶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붙들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 보면서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 쓰임받는 삶 이 두 가지 편박한 집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행위를 돌아보며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의 행위가 편박한 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무너진 말씀의 단을, 그리고 찬양의 단을, 기도의 단을, 예배의 단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 혹여 내 마음이 편박한 집으로 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무너져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세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살펴지어다. 하나님, 편박한 집을 지으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하나님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이 이번 하반기 영성운동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박한 집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진 것 없더라도,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달려오게 하시고 내 안에 무너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단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후반기 영성 운동을 통하여서 무너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단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